자, 이제 오늘 스윙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자, 과거에, 물론 스윙은, 스윙을 분석을 하면, 푸시, 다운, 백, 정점, 다운, 보드 스윙, 그 다음에 릴리스, 그 다음에 팔로우 스윙.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30년 전, 20년 전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스윙 형태가 이렇게 있지.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스윙이. 자. 귀에 붙이라고. 그렇지. 귀때기 갖다 붙이라고. 귀때기 갖다 붙이라고. 그거 부담이라고, 뭐, 때리라고 막 붙잖아. 자, 근데, 그렇게 치는 스타일도 있는데, 흔히 이제 아들 끼고, 아들 볼로도 이렇게 많이 치는데, 이게, 골프도 그렇지만, 요새는 골프나 볼링이나 약간 컴팩트해져야 돼. 심플해져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골프공이 빗거리가 잘 안 나올 때는, 나는 골프 잘 모르지만, 핵심, 볼링에 관련된 핵심은 막 파고 골프를 하거든. 옛날에는 굉장히 스윙이 컸을 거야. 되게 많이 크게. 근데, 요새는 조금 더 컴팩트해지고 좀 작아지는 느낌? 왜냐면 볼이 탄성이 좋고 비거리가 좋고. 그러니까 볼링도 마찬가지. 옛날에 30년 전에 브레타폴 가지고 회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의 액션이 나왔다면, 자,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 때 늘 지금 얘기했던 형태가 있잖아. 푸시, 다운, 백, 스윙, 팔로우 스루. 이렇게 있잖아. 자, 근데 팔로우 스루를 설명을 하자면 어떤 느낌으로 지금 이제 바꿔야 되냐면, 불상 선수가 달리기를 해. 그럼 이제 결승점 테이핑이 있잖아, 테이프가. 막 뛰어서 테이프를 가늠으로 딱 끊는 순간에 딱 멈추면? 아니지. 안 멈추잖아. 테이프를 끊어지더라도 막 뛰어서 테이프를 끊어도 또 뛸 수밖에 없잖아, 어떤 탄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팔로스루를 그 개념으로 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결승점 테이프가 어디냐? 팔이 일자, 수직이 되는 구간이 뭐라 그랬지? 0점 구간이라고 내가 홈을, 단어를 하나 만들었잖아. 팔이 수직이 되는, 땅하고 가장 가까운 지점, 팔이 가장 길어져 있는 지점. 이 0점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릴리스 하는 곳이 테이프를 끊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니. 육상 선수들이 테이프를 끊는 지점이 릴리스 하는 구간. 뭐, 이제, 중량지로 뭐 하는 거, 덤벨 스트레인드로 뭐 하든지, 아주 엄지 빠지고, 스리핑 하는 릴리스를 하든지, 이 릴리스 하는 구간이 3번에서 와서 릴리스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팔로스루가 되잖아. 이 팔로스루 구간을 테이프라고 생각하지 말고, 릴리스 하는 구간을 마지막 결승점에 테이프 끊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내 영상 아마, 중간에 올린 거 한 6개가 이렇게 전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다 막대기 놓고 거기서 멈춰라 하는 게 있었어. 멈춰보라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야. 응?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 습관적으로, 특히 예전에 볼링을 치고 아들을 끼고 쳤던 사람들, 또는 개념이 이렇게 쳐야 된다, 막대기 갖다 붙이고 등 찍어야 된다 하는 개념이 있던 사람들은 실제 스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여기가 커진단 말이야. 골프로 치면 이런 느낌이야. 공을 여기다 놓고, 그러면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딱 맞는 이 순간이 진짜 백인데, 어디를 더 신경 쓰냐면, 여기는 별로 신경 잘 못 쓰고, 이거만 하는 거야, 이거만. 여기서만 하려고 하는 거냐. 야구로 치면, 딱 여기, 여기서부터 딱 이 지점인데, 여기만 잘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만 잘하려고. 이게 갑니까, 뭐가 이제?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하냐? 팔로스루를 없애봐. 푸시, 다운, 백, 다운, 그 다음에 릴리스. 릴리스가 끝이라고 생각해. 릴리스가 끝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가 이제 알았어? 근데 아까 내가 달리기 선수가 뛰다가 테이프를 끊어 끊고도 달릴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팔로스루는 모든 탄력에 의해서 릴리스를 하고 어쩔 수 없이 탄력으로 간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야. 팔로우스루에 대한 테크닉은 나중에 또 팔뚝으로 릴리스 한다든지, 그 다음에 팔로우 형태를 바꾼다든지 해서 바꾸는 테크닉을 나중에 배우니까, 지금은 그걸 배우기 전에 릴리스가 스윙의 종착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 가요? 어?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자, 여기가 마지막 결승점이야, 릴리스가. 푸시다, 릴리스. 근데 나는 여기서 릴리스 했지만 여기까지 온다고. 그러면 스윙 형태가 흔히들 팔로우로 생각한 사람들이
하지 마라. 본인도 그렇지. 여기도 벌써 접어. 골프로 치면 맞으면서 쑥 돌아야 되는데 딱 접는 거야. 이렇게. 눈 얘기 아니야. 땅 위로 쳐야 되는데 확 접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뭐가 있지? 그러면 선반이 졸라 짧아지겠지. 자, 그래서 내가 플랫 구간, 뒷선반, 앞선반이 있으나 이 앞선반, 플랫스팟 구간을 길게 쓸 수가 없어. 딱 자르면 되게 짧게 쓰는 거야. 이만큼을 길게 쓸 수 있는 걸 요만큼만 가지고 쓰는 거야. 요만큼. 이게 감정이 와 이제.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팔로스를 없애봐라. 릴리스가 마지막 스윙의 종착역이다. 푸시 다운, 백 다운, 릴리스. 릴리스에서 끝난다. 여기서 룸을 하건, 리프팅을 하건, 뭘 하건, 릴리스에서 끝난다. 요 개념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뭔 말인지 아세요? 그거를 그 동호인들이 얘기하면 잘 밀어주고 막 요거하고. 밀어주는 걸 여기서 밀려가니까 잘못되는 거야. 여기서 밀려가니까 대각선이 앞으로 나가고, 팔을 더 넓게, 더 길게 뽑으려고, 자기가 형상 아제트냐고. 팔이 고무인간이야? 이제, 원피스가 지금 팔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밀어주는 구간은 어디야? 뒷선반에서 다운되고 여기서부터 여기라고 생각을 해줘야 밀어지는 거지. 앞에 와서 밀라고 하니까 안 밀어지는 거야. 팔이 안 늘어나잖아. 오케이, 뭔 말인지 아세요? 자, 그래서 여기 정도 갖고 한번 연습해보는 거야. 팔로스는 없다? 릴리스가 릴리스만 하는 거야. 스윙, 자, 뒤로 갔다가 정말 배웠던 거 뒤로 갔다가 릴리스, 끝. 스윙이 릴리스에서 끝난다. 릴리스에서 끝난다. 팔로스를 없애보자. 나중에 가서 파노스로 태클이랑 따로 배운다니.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